세 가지 맛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맞아. 이긴 하거든? 일본 거야? 런치 할인도 하네. 치러 가봅시다. 돼지 내도 있대. 찐 버거. 완전 그 나라의. 처음 봤어. 한우 천여? 나도 처음 봐. 닭똥집은 들어봤는데 오리똥집은 또 처음 들어보네. 마장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이게 토마토, 버섯, 마라. 이거는 참기름 소스, 얘는 대표적인 마장 소스, 칠리 소스입니다. 칠리 소스에만 고수를 추가했어요. 고기 때 깔고. 고기 가득 들어올 것 같은데요? 먹은 고기다. 미더덕 같은 게 씹히는데? 한번 금방 익혀 드셔야 돼요. 진짜 푸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. 세 가지 맛을 먹을 수 있으니까. 버섯이 1종이거든요. 즙이 엄청나게 나요. 근데 저는 독특한 식감이에요. 바스락바스락거려요. 비주얼 봐. 이 소고기 페니마리는 여기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고기가 엄청 두껍게 나려요. 8초는 볶아서. 8초만 담갔다가 빼서 드시면 된대요. 그리고 8초. 와, 바삭바삭해. 이 청도식 꿔가루예요. 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 처음 먹어봐요. 진짜 맛있죠? 완전 바삭한 거. 이거 마라탕 시킬 때 제가 꼭 시키는 음료거든요. 약간 아이스티 맛이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잘 먹었습니다.